이번 시간에는 재료과학, 물과 이스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용 배합수로 가장 적합한 물은 아경수이다. 아경수, 우리 알고 있죠? 아경수. 연수의 범위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답은 여기에서 요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연수의 범위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것도 어떻게 보면 답이 될수 있어요. 요걸 이제 더 분류하면 요건 이제 아연수가 되는데 문제가 조금 요거는 애매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경수죠. 아경수가 되겠고요. 요거는 경수가 됩니다. 자, 영구적 경수라고 하는 거요. 샘물이죠. 샘물을 사용 시 취해야 할 조치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경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효소를 강화를 해야 돼요. 또 이스트를 더 넣어야 되고요.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광물질인 이스트 후드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소금도 감소를 시켜야 돼요. 이게 답이고요. 영구적 경수는 주로 어떤 물질에 기인하느냐? 우리가 이건 황산 칼슘 또 황산 마그네슘. 그러니까 칼슘염하고 마그네슘염이 가열에 의해 가지고도 변하지 않고 물속에 溶액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경도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영구적 경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가본이 되겠습니다. 제빵 시 가장 적합한 물의 ppm은 했습니다. 우리가 아경수라는 거 알고 있죠? 아경수 120에서 180ppm 되겠습니다. 이스트 후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조절한다. 물리적 성질을 조절한다. 요거 이제 맞죠? 물의 경도를 조절한다. 물의 경도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이스트 후드를 개발한 거잖아요. 요게.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산화제 작용을 한다. 산화제도 들어가죠? L-아스코르빈산이라던가 치소산, 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반죽의 pH를 높인다.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 효모가 이제 그 발육하기에 좋은 알맞은 미산성 상태로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산 칼슘을 넣고 있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연수 사용 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반죽이 질어지죠. 질어집니다. 그래서 손 작업하기 어렵게 돼요.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발효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트를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또, 글루텐을 갖다 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더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번이 답이 되겠고요. 빵 제조 시 연수를 사용할 때 적절한 처방법은 우리가 이게 이제 연수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이 이제 연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여기에다가 미네랄 이스트 후드 사용을 증가를 하게 되죠. 이스트 후드를 사용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물 조절제인 것은 황산 칼슘이죠. 칼슘염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탄산 칼슘이 있습니다. 요런 것을 집어넣어서 수질 개량을 하는 겁니다. 경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도 요거는 물 조절제가 아니라 질소온으로 들어가서 발효 조성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효모가 필요로 하는 영양원인 그 질소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암모늄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빵 반죽에 사용할 물이 경수이다. 아경수로 만들 때와 같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트 사용량을 늘려야 되죠. 경수는 발효가 안 된다 그랬죠. 늘리죠. 경수는 글루텐을 딱딱하게 경화시키기 때문에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돼요. 줄인다니까 여기에 틀린 거가 되는 거고, 이스트 사용량을 줄이고 맥아를 첨가를 해주죠. 이런 효소제를 첨가를 해주는 겁니다. 일시적 경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시적 경수라는 건요, 끓여도 경도가 제거되는 물을 일시적 경수라고 합니다.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 물, 이거는 뭐죠? 이거는 영구적 경수가 되죠. 영구적 경수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쓰면 좋은 물은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연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류수 이런 거를 쓰면은 좋습니다. 경수를 쓰게 되면은 이런 보일러 이런 데 때가 끼게 되죠. 그럼 관이 막히게 되고 이렇습니다. 일시적 경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열에 의해서 탄산염이 침전되는 물. 일시적 경수의 처리 방법은 끓여서 쓰면 일시적 경수가 됩니다. 끓이면은 끓여서 가열에 의해서 탄산염으로 침전되는 물. 그것이 바로 일시적 경수이다. 연수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반죽의 점착성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성이 좀안 좋아지고요. 가수량이 감소합니다. 또 오븐 스프레이 나쁘죠. 반죽의 탄력이 강하다. 요거는 이제 그 경수를 사용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요게 되고요. 다음 중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는 물은, 발효로 시간이 단축돼 발효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수가 되겠습니다. 경수는 반대로 발효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산화제인 것은 했습니다. 산화제인 것은 불온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여기 외에도 불온산 칼륨 외에도 빈산 있죠. 또 치소산 칼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트 후드의 성분 중 산화제로 작용을 하는 것은 산화제요.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 아조디카본 아마이드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산화제, 불온산 칼륨, 아스코르빈산, 아조디카본 아미드. 또 하나 알아둔다면은 치소산 칼륨이 있겠습니다. 이스트 후드의 구성 성분 중 칼슘염의 주 기능은, 칼슘염은요, 탄산 칼슘, 황산 칼슘, 이것은 물 조절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정상적인 빵 발효를 위하여 맥아와 유산을 첨가하기 좋은 물은 어떤 거냐? 자, 요거는요, 경수에 해당되는 것은 맥아를 첨가를 해야 되겠고요. 알칼리성인 것은 유산을 첨가해서 pH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빵 발효를 위해서는 맥아와 유산을 첨가해야 됩니다. 어떤 물에요? 알칼리성인 경수에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트 후드의 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암모늄염 있죠. 이거는 질소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고요. 전분은 뭐죠? 전분. 이건 분산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분산제로. 서로의 약재끼리 반응하지 말라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분이라던가 소맥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륨염이 들어가 있죠. 칼륨염. 이거 산화제로서 이제 들어가 있는 치소산 칼륨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스트 후드에서 이스트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암모늄염이죠. 이스트 후드. 이스트의 영양원, 질소. 이스트가 필요한 그 영양원의 하나인 그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암모늄염 형태로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스트후드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칼슘염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암모늄염 들어가 있죠. 이스트 영양원으로 그다음 인삼염 들어가 있습니다. 인삼 칼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pH 조절제로 들어가 있죠. 이스트후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요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반죽의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스트 후드를 왜 사용해요? 반죽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성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거다. 물의 경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재료는 이스트 후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과 이스트 후드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그 사이죠. 근데 지금 이스트 후드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제빵 계량제라고 그랬죠. 제빵 계량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 좀, 좀더 계속적으로 이 제빵 계량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좀 더. 이스트 후드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물 조절제. 당연히 본연의 임무고요. 이스트 조절제 맞죠? 이스트 조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질소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반죽 조절제라고 그러죠? 반죽 조절제 맞습니다. 이 반죽 하는데 무슨 산화제, 환화제, 그 환원제, 또 이제 유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죽 조절제와 이스트의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제빵용 이스트 후드다. 요거죠. 제빵용 이스트 후드. 이것은 반죽 조절제. 이스트의 영양소. 뭐죠? 이스트의 영양소. 질소원이었죠? 질소원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 질소가 암모늄염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염화 암모늄, 황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있죠. 칼슘염의 설명으로 부족한 것은 칼슘염. 글루텐을 강하게 하여 반죽이 되고 건조하게 한다. 인산 칼슘염은 반응 후 산성이 된다. 맞죠? 인산 칼슘염은 pH 조정제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곰팡이와 로프 박테리아의 억제 효과가 있다. pH를 낮추니까 결국 이 곰팡이 억제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트 요거 질소 공급을 한다.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암모늄이죠. 암모늄. 어때요? 염화 암모늄이라던가, 황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칼슘염으로 부적당한 것은 요거 답이 되겠습니다. 이스트 후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틀린 것은 찾아야겠죠. 일단 여기 물 조절제 칼슘염 맞고요. 이스트 조절제 염화 암모늄 맞죠? 반죽 조절제 산화제 맞죠? 반죽 조절제로서 산화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산화제는 글루텐의 망상 구조의 형성을 돕고 또 반죽의 탄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이게 탄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산화제. 이스트 조절제? 요게 아닙니다. 글루텐 아니죠. 이스트 조절제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요건 이제 그 질소원. 뭐 여기에서 위에 있네요. 요거죠? 예. 되겠습니다. 자, 이스트 후드의 역할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반죽의 부피를 크게 하죠. 이런 반죽의 부피를 크게 하는 게 질소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효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반죽 계량제의 역할을 하죠. 반죽 계량제. 이스트 후드는 반죽 계량제하고 반죽
조성제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죠? 반죽 조성제 플러스 반죽 계량제. 빵의 촉함을 좋게 한다. 맞죠, 이게? 향기를 좋게 한다. 요거는 이제 아니게 되겠습니다. 역할이. 이스트후드의 충전재로 사용이 되는 거요. 충전재. 또 다른 말로 요거는 뭐 분산재 이렇게 얘기하죠. 분산재. 전분입니다. 또 이게 소맥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들어갑니다. 다음 중 반죽에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 반죽에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는 반죽의 강도가 증가된다. 그죠? 탄력성이 좋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스 포집력도 증가를 하게 되겠고, 기계적인 그런 내성, 기계성도 이제 개선이 될 텐데, 믹싱 시간은 길어지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반죽 계량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럼 요건 다 맞겠네요. 볼까요? 반죽 계량제에 빵의 품질과 기계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첨가한다. 맞고요. 산화제, 환원제, 반죽 강화제, 또 노화 지연제, 효소 이런 가진 그런 그 약제라고 할수 있나요? 그런 성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산화제는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키고, 그죠? 여기 탄성에 좋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품의 그런 부피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온제는 반죽에, 여기에서 한온제는 반죽의 강화가 아니에요. 이 한원제는 반죽의 구조를 갖다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하게 해요. 그래갖고 이 신정성, 늘어지는, 길게 늘어지는 신정성을 좋게 하죠. 그래서 이게 한원제는 틀렸습니다. 물이 반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맞는 것은 경수로 배합을 할 경우 발효 속도가 느리죠. 그죠? 느리다. 이렇게 됩니다. 연수로 배합할 경우 글루텐이 연해지죠. 이건 연해서 반죽이 막 질어지죠. 연수 배합 시 이스트 후드를 약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경수로 배합하면 글루텐이 강하게 되죠. 이게 답이 되겠고요. 빵을 만드는 필수 재료는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이다. 그렇죠? 빵의 필수 재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다음에서 물의 역할로 틀린 것은 물은 온도 조절을 하죠. 찬물을 쓸 것인가, 미지근한 물을 쓸 것인가. 또, 이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밀가루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이 친수성기를 가진 고분자, 친수성을 갖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랬죠? 요거는 단순 단백질인데 이게 뭐를 물과 같이 결합을 해서 글루텐을 형성하기 때문에, 글루텐 형성 맞죠? 효소를, 물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야 효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노화, 촉진은 아니죠. 노화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노화라는 것은 이 빵에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노화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여기서 틀린 것은 여기에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제빵에서 수분 분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때 여기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걸 일단 동그라미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보면은, 물이 반죽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시간은 보통 10분이다.
맞고요.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거치는 동안 반죽은 다소 건조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조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반죽 내 수분은 굽는 동안 수분이 증발되어 제품이 35%만 남게 된다. 굽는 동안. 우리가 반죽에 보면은 반죽의 수분은 75% 정도가 되는데 다 날아가고 35%만 남게 되죠. 소금은 글루텐을 단단하게 해요. 그래서 글루텐 흡수량의 약한 8%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유화작용을 한다? 전혀 그럴 리가 없죠. 반죽 농도를 조절을 하게 되겠죠. 또 소금 등의 재료를 녹이고 분산시키고 효소의 활성에 제공한다. 효소의 활성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유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유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냥 물인 거예요. 물. 물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염류나 당류 등을 녹이고 용매로서 작용을 하죠.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는다. 또 당류와 같은 용질에 작동하지 않는다. 요거 정상적인 물보다 밀도가 크다. 아닙니다. 밀도가 같다요. 정상적인 물하고 자유수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결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수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물과 이스트우드의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